이렇게 계속 이렇게 자는데 시도 때도 없이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빵 공장이니까 집사람이 빵을 남는 걸 집에 갖다 놓으면 들어가면서 먹고 나가면서 먹고 계속 먹거든. 그러니까 이게 체중이 자꾸 올라가면서 제가 걸을 때 오른쪽 무릎이 굉장히 아팠거든요. 기도 때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이 디톡스를 하면서 어떻게 되면 그 무릎 아픈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리고 책을 읽을 때에 안경을 쓰지 않고는 제가 결단코 책을 잘 보기 어려웠는데 안경을 벗고도 책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목 뒤에 여기 두드러기 같은 게 이렇게 나가지고 나는 그때 생각할 때 이게 뭐 내 몸에 안에 뭐가 좀 나빠져서 이게 뭐 암 성분이 여기 자라고 있나?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했었는데 이게 자꾸 가려워요. 그런데 여기 디톡스 딱 2주 하고 나서 저기 여기 지금 보여달라 보여주겠는데 이 목 뒤에 그 두드러기가 싹 없어졌어요. 깨끗이 없어졌어요. 방구도 하루에 3, 40번씩 얼마나 대포 같은 방구를 내가 꿰는지 몰라요. 뻥뻥거리고 이렇게 꿰는데 디톡스 시작하면서 그 방귀가 없어졌어요. 재채기를 하면 입에서 그냥 막 아주 그냥 입을 손으로 이렇게 막고 하는데도 우리 집사람이 아우 당신이 재채기하면 이렇게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재채기를 내가 하고 저거 한데도 냄새가 없어졌어요. 얼마나 이게 신기한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시하는 대로 자신을 죽이고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제가 아주 강권해서 추천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지금 달라진 것은 하루에 100번씩 씹는 거 꼭 실천합니다. 꼭 실천하고 10시면 반드시 제가 수면하는 거 꼭 여태까지 지켰고요. 하루에 2만 보 걷는 거 꼭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가불 인생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뭔가 하면 언제든지 잘 누워 자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 와서 한 번도 낮에 어젯밤에 내가 잠 설쳤다. 그 다음에 어제 저녁 생각하고 여기서 좀 더 자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위안 안 얻기 위해서. 졸리면 그날 밤에 당일 그걸로 박사님이 생각하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마음에 결정을 하고 여기 와서 있는 동안에 그거 네 가지 고쳐가지고 나가면 많이 고쳤죠. 네? 많이 고쳤죠. 그래서 제가 그 삶에 꼭 실천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나가는데 비가 막 부슬부슬 오지만은 말씀해 주시기를 여러분 비가 오나 물이 오나 그러시라 합니다. 그 말이 제 마음 가운데 아주 비수같이 꽂혔었어요. 그래서 오늘 비가 오든지 뭐 하든지 내가 나가겠다고 나갔어요. 아침에 나가가지고 여기 탁 갔는데 이 피오레에서 내려오는 그 물 있잖아요. 거기 가를 딱 가는데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얘야 일주일 동안 찌들었던 그 모든 때들을 내가 이 비로소 깨끗하게 너를 위해 청소했으니 오늘 새 길을 좀 한번 걸어보거라. 그래서 이제 그 운동장에 들어가서 그 길을 막 걸었어요. 걸으면서 그 이제 5분짜리 데이비드 푹 목사님 그 영어를 들으면서 계속 걷는데 제게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여기서 육신의 그릇은 다 비웠는데 내 영적인 그릇은 어떻게 했느냐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직까지 내가 이게 너무 내 마음이 더러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 나에게 어려움을 줬던 사람 내가 또 어렵게 했던 사람들 얼굴이 떠오르면서 운동장을 그걸 세 바퀴 돌면서 얼마나 부르는지 몰라요. 이렇게 울면서 울면서 돌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이것을 다 쏟아내게 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아주 내가 여기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아멘. 감사하다. 그렇게 하고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게 보내면서 참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만난 것 자체도 너무 행복하고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이 여기 사람들이 관심이 뭔가 마음보기예요. 마음보기. 아세요? 오늘 몇 걸음 걸었는지 서로 물어봐요. 오늘 선생님 몇 걸음 걸었어요? 자랑하고. 내가 어린아이처럼 마음보기를 가지고 걸으면서 걷고 들어와서는 목사님 식사할 때 오면 내가 목사님 이렇게 딱 보이면 아유 우리 장모님 오늘 2만 보 이상 걸으셨네.
또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고 우리 집 사람이 보더니 아 여보 지금 당신이 나이가 몇인데 목사님 때문에 칭찬 자꾸 들으려고 해. 내가 4일 동안 목사님 보여줘도 목사님이 아주 입하고 부끄럽다고 아주 너무 그렇게 칭찬하시고 그게 나이와 관계없이 내가 칭찬 듣고 싶어서 그런 것보다도 확인받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2주째 할 때는 제가 2만보 아주 확실하게 그렇게 지금 걷고 오늘은 우리 집사람이 오는 바람 제가 2만보 채우려고 했는데 17,800보 막 걸어야 될 때 지금 못 걸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있는 만보기를 제가 보니까 이거를 늘 몸에 지니고 다녀야 되겠다. 그래야 걸음이 나오지. 그죠? 뭐 하다가 이게 만보기 놓고 가면 걸음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만보기를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노카운트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노카운트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인생 노카운트입니다. 예? 노카운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주님 모시고 다니십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이 만보기를 가지고 또 한 가지 느낀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든지 어떤 분은 여기 운동할 때 산길을 걷는 사람도 있고 아스팔트 길을 걷는 사람도 있고 계곡 골짜기를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길을 걷든지 바다를 걷든지 평지를 걷든지 가파른 길을 걷든지 구분 없이 이 만보기는 그 걸음을 인정해 주더라고요. 맞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걸음을 걸었든지 주님께서는 우리 걸음을 인정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 길을 알아주십니다. 주님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게 만보기가 이렇게 똑똑한 줄 몰랐어요. 빨래가 이렇게까지 많이 밀렸을 거 아닙니까? 남자가 빨래 빨 때 어떻게 하겠어요? 욕조에다 넣어놓고 비누칠 해가지고 그래서 빨기 시작했어요. 뭐 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만보기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만보기 그랬을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게 누구 지금 기계를 지금 우습게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했는가. 아, 이게 안 넘어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내가 방법을 바꿨어요. 그걸 넣어놓고 파워워킹 하듯이 물에서 막 팍팍 이러면서 그냥 그랬더니 만보기가 넘어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빨래 빠는데 2천, 거의 한 3천부 가까이 그렇게 빨았어요. 그렇게 빨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거기서 영적인 큰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뭔가 하면 기계도 우리가 속을 수 없는데 엉터리 같이 하고 눈가림으로 하는 그런 것도 기계가 잡아내는데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세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속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만국을 가지고 그렇게 아주 이번에 아주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여기 우리 할머니들이 이렇게 하루에 제가 2만보 걷는다 그러면 옆에서 아유 부러워라 아유 부러워라 또 뭐 누가 좀 연약한 분이 아이고 장모님 부럽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여기서 분명한 것은 내가 그 숫자를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는 사실. 집사님 오늘 17,000보 그러는데 3,000보 부족한데 내 나무이가 집사님 좀 드릴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준다고 한들 그것이 그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필요 없죠. 준다고 한들.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믿음도 절대 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직접 만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은 안 됩니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며칠 전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음식을 그렇게 구분하고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적인 게 뭔가 하면 품성의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까지 품성을 가지고 가는데 이 품성이 형성이 안 되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만날 때 이게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다니엘이 음식만 구분한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것을 그가 구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 보고 싶은 거 보지 않고 자기 육신의 몸도 그렇지만 영혼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제가 어떻게 했는가. 목사님이 그 제 오는 날 그 TV 채널이 뭐 잔뜩 들어있는 걸로 와서 기사가 그거 했어요. 근데 저녁에 그 보고 싶은 마음도 좀 여러분들 좀 있죠? TV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그날 저녁에 어떻게 했는가. 제가 TV 그 순간부터 일체 끄지 않고 제가 좋아하던 뭐 유튜브 정치 상식 뭐 이런 거 아침에 뉴스 틀면 시작할 때 정치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정세가 어떻나 그런 거 다 듣고 시작했어요.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유튜브 한 번도 안 봤어요. 이게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 만나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깨우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깨우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가야겠습니다. 아, 정말 이곳에서 정말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좋았고요. 저는 이제 여기 시켜주지는 않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자칭 백투에덴의 홍보대사로 앞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아멘. 열심히 해서 제가 이제 우리가 다 하늘에 여러분들 가서 그때 만났던 우리 식구들 얼굴 다 이렇게 함께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